제우, 오늘은 85 해설 숙제 성취도 평가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공부한 내용들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닛 7에서는 세 가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묻고 답하게 했는데요. 오케이, 너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You happy. 그럼 되겠죠, 그쵸? happy의 뜻이 뭐예요? 행복한. 무슨 시예요? 행복한 어떤 시? 그렇죠. 그러면 you happy가 어떻게 너는 행복하다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너는 행복하다입니까? happy의 뜻이 행복한이라며. 여기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you happy의 뜻은 you는 너는이고, happy는 행복한인데, 그럼 you happy는 너는 행복한이지, 니가, 이게 어떻게 너는 행복하답니까? 너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you happy로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you happy가 너는 행복하다입니까? 너는 행복하니지. happy의 뜻이 뭐라고요? 그럼 무슨 시예요? 그럼 어떤을 지금 어떻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어떤을 어떻다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행복한, 어떻다 행복하다. 행복한은 행복하다. 어떤을 어떻다 해주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분명히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너는 행복하다가 되죠. 어떻게 you happy가 너는 행복하답니까? 오케이. 지금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얘는. 지금 선생님이 R 표시해 놨는데 R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라 그러죠. 비동사의 종류는 is 잠깐만요. 뭐가 있다? is 어? is이 비동사예요? is의 뜻은 그것이란 뜻이고요. is의 뜻이 그것. 비동사도 하다시면 뭐뭐 한다, 다란 뜻을 갖고 있어요. 수영하다, 공부하다, 먹다처럼 뭐뭐 한다란 뜻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is이 어떻게 비동사입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잘안 듣고 있죠.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am은 누구랑 같이 쓰는 비동사요? am은 누구랑 같이 쓰는 비동사요? I am 이러죠. is는 뭐라고요? he is 이런 거 봤어요? 또 이거 봤어요? She is 또 It is He, she, it과 함께 쓰는 비동사가 is고 그 다음에 are는 You are 또 They are 또 We are, 그렇지. B동사의 종류는 이렇게 am, is, are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B동사의 뜻두 가지 알려줬는데요. 뭐가 있대요? 이다 있다. 이다 또는 어디 어디에 있다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럼 여기에 are는 이다란 뜻이야, 있다란 뜻이야?
행복한 있다야, 행복하다야. 행복하다. 그럼 이다겠어, 있다겠어 얘는. 이다. 이다겠지.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You are happy. 그럼 너는 행복하니? 하고 싶으면? Are you happy? 오케이.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는데 행복하면 뭐라 그래? Yes, I am. Are you happy? 그 다음에 아니야, 난 행복하지 않으면 No, I don't. No, I don't.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해요? 비동사 뒤에 not을 넣어서 am not happy 하면 행복하지 않다가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거 다 얘기 안 했던 거야? 했던 거야? 근데 왜 모를까? 그래서 다시 한번 쭉 해볼까? 그래서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You are happy. 뭐야?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Are you happy? 그래, 난 행복해. Yes, I am. Yes, I am happy. Yes, I am. Happy. Yes, I am happy. 행복하지 않아? No, I'm not happy. No, I'm not happy.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hey. 여기까지는 응? 세 가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또 얘기해 줘야 돼요? 전에 재우한테 카톡으로도 보냈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Hey.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누가 다 다른 말로 누가 다, 누가, 니가, 뭐 한다, 행복하다, 만들었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뭐? 네. 비동사. am, is, are가 문장 속에 사용되는 경우. 두 번째 뭐? 하다시. 하다시. 라서, 뭐뭐? 뭐뭐뭐가 들어있는 경우? do, does, did. 세 번째 뭐? 양념시. 양념시. 뭐뭐뭐가 있었어? can. can, 뭐뭐 할 수 있다, can, will.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지도 모른다, may, 뭐뭐 해야만 한다, may.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should. 이런 것들 뒤에 하다시를 사용하는 양념시가 들어있는 문장, 양념시 더하기 okay. 하다시.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네. 비동사로 이렇게 묻고 답하고 아니라고 얘기할 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원한다? Hey. You want.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렇죠. 되긴 뭐가 됩니까? want의 뜻이 뭐예요? want. 뭐? want하다. 그럼 무슨 시예요? 그래. 응? 그럼 you are want는 너는 원하다 이다입니까? 이건? you의 뜻은 뭐? you의 뜻이 뭐예요? 너죠 너. want의 뜻은? 원하다. 그럼 얘는 도대체 왜 있는데? 응? 너는 원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대요? you want. you want죠. you want. 잘 모르네. 그럼 너는 원하니? 는 뭐겠어요? 너는 원하니? 는 뭐겠어요? 너는 원한다가 누가 다 만드는 누가다. 누가 네가 뭐 한다 원한다. You want.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뭐 아이스크림을 원한다. You want ice cream. 이러면 되겠네. You want는 너는 원한다야, 그치? 네. 그럼 너는 원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대요?
아, 이건 책에도 나오고 통문장에도 했다. 어? 넌 야구하는 걸 원하니? 안 했어? 응. 넌 새로운 장난감 사는 거 원하니? 안 했냐? 했어. 했잖아. 그럼 너는 원한다. You want. 그럼 너는 원하니?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응?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you want라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 방금 전에도 얘기했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뭐가 있어? 또? 또? 그럼 그 중에 뭐야? 아니 want의 뜻이 뭐야? 재우야 그럼 무슨 씨야? 그러면 너는 원한다 you want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그 중에서 뭔데? 하다시도 종류가 세 가지 있잖아. 뭐? Do, does, did. 그 중에 뭔데? Do. 그러면 너는 원한이란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Do you want? 어, 참 답답해 죽겠네. 그래서 넌 야구하고 싶냐가 뭐였어? Do you want to play baseball? 아니었어? 네. 어? 그래서 야구하다는 뭐야? 야구하다. Play baseball.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야구하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야구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play baseball을 어떻게 바꿔줬어? To play. 다 배운 거잖아. 어? 이 문장 처음 봐요. Do you want to play baseball? Do you want to buy new toys? Do you want to 뭐였다? Do you wan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Do you want? Do you want? Do you want? 계속했다. 응? 오호이. 그러면 너는 원하지 않는다는 뭘까? 너는 원한다. You want.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너는 원하지 않는다. 한재우, 다시 공부해서 와. 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어? 알겠어? 이거 내가 너한테 처음 보여주는 거야? 너 처음 하는 거야? 너 유튜브 보고 다 공부한 거 아니야? 근데 왜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는 게 없어? 어? 왜일 것 같아? 응? 재우야? 왜 대답을 못해? 여행 안 남았어. 거기에 가다. 너는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하니? 그래, 난 그걸 원해. 아니야, 넌 수용할 수 있다. 넌 수용할 수 있니? 이거 처음 보는 거야? 넌 그들은 먹는다. 그들은 먹니? 그들은 먹는 중이다. 그들은 먹는 중이니? 그들은 아침 식사 먹는 중이니? 그래, 그들은 그것을 먹는 중이 아니야. 먹는 중이 아니야. 처음 봅니까? 아니잖아. 근데 왜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할까? 응? 너 이거 책 프린트 했는 거 갖고 있잖아, 그치? 응. 유튜브 보면서 네가 처음 알게 된 건 좀 써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일시정지 누르고 그냥 쭉 보고 끝냈어? 응. 어? 필기도 했어? 뭔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공부를 해봐, 재우야. 알겠어?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지금 저기 이 폰으로 이거 할 수 있잖아. 네. 그치? 네. 좀 하다가 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성취도가 요구하는 조건에 도달하지 못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제우 85 해설 성취도 확인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계세요.